다녀요. 레드 카펫을 타고 다니잖아요. 아, 집중한데. 진짜 앨범이 제일 사운드에서 듣기 좋아. 이거 선곡 좋다. 이래 마주치면 도도한 척. 송포유입니다. 저를 위한 노래를 불러주세요. 누군 거 어때요? 준비됐어요? 잠깐만요. 졸업하면 바로 취업 할 줄 알았지. 그래. 될 거야. 바뀌었어. 희망을 줘야지. 어, 그래, 맞아. 될 거야. 모두 지나가면. 어, 이게 더 괜찮아. 어, 괜찮다. 야, 나면 하고 끌어. 어. 내 오빠가. 나는 후렴에 들어간다. 전화 연결 준비되셨어요? 준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 보내주신 분 맞죠? 사연자님 힘내시라고 한 30초 만에 곡을 한번 써봤는데 장난 안 치고 정말 30초 걸렸거든요. 어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대학 졸업하면 될 줄 알았지. 졸업하면 바로 취업 될 줄 알았지. 그래 될 거야. 모두 지나가면 Cause we're the one. Cause we're the one. 어떠세요? 감동받은 표정 다들 보셔야 돼요. 아, 보셔야 돼요. 지금 리액션이 없는 게 진짜. 아니에요. 이게 언어가 뭐죠? Cause we're the one. 네. 아, 반응 좀 더 해주셔야 돼요. 지금 네. 아니면 저희가 좀 위험하거든요. 소리 한 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보셨죠? 지금 난리 났어요 여기 지금.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처음 기브러브 들었을 때 감정이라고요? 지금 기브러브도 한 소절 불러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네, 기브러브도 짧게 들려드리고 저희는 인사를 드릴게요. 자,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며 매일매일 모자라는 사랑 그녀에게 주는 그거 모자라느니. 힘내세요 우리 사연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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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네. 쉽지 않네. 그래도 잘 해낸 것 같아. 어떤가요? 합격인가요? 미션 결과는 실패입니다. 아. 그 영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 아이. 커스 열도 원이요? 커스 열도 원. 음악엔 언어가 없어요, 선생님. 저희 지금 이 악물었어요. 뭐든 독하게 간다. 이것도 매정없이 가야 돼. 두 번째 사연입니다. 1년째 솔로입니다. 주변의 커플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납니다. 연애를 하고 싶은데 막상 남자랑 연애하려고 하면 너무너무너무 귀찮아요. 이러다가 연애 스포가 다 죽어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자 안 돼. 이거 안 돼. 살이세요. 이거는 절대 평생 연애할 수 없어요, 선생님. 의지가 있어야 연애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연애를 하고 싶다 하면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거는 진짜 그 사람을 잡아야 돼요. 누군가를 잡아야 돼. 지나간 사람 아무나 잡으세요. 왔다. 왔어? 정신 바짝 차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바짝 차려. 이 각박한 천재야, 오빤. 바로 가자. 진짜. 정신 바짝 차려. 아, 바짝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바짝 차려. 바짝 차려. 험난한 세상 속에서 바짝 차려. 어. 아니면. 아니면. 그러면. 그러면. 어. 어. 아, 바짝 차려. 바로 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기 지진났나요? 그렇게 웃으실 때가 아니에요. 연애는 하고 싶은데 너무 귀찮다고 쓰셨어요. 연애가 하고 싶으시면요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저희가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정신 바짝 차려. 바짝 차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바짝 차려.
이 급박한 세상 속에서 깜짝 차려. 아니면 그러면 깜짝 차려. 정신 차리세요. 초면에 죄송합니다. 연애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애 꼭 성공하세요. 정신 차릴게요. 네, 파이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건 성공이다. 솔직히, 이건 성공이다. 이거 실패하시면은 진짜 댓글창 난리 나요. 이번 미션은 성공입니다. 와! 기세를 몰아서 첫 번째 마지막 사연. 아, 벌써 쓸쓸해. 잠깐만. 갑니다. 서울에 올라와 혼자 산 지 8년째입니다. 평생 괜찮은데 일 끝나고 불 꺼진 텅 빈 집에 들어가면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도 하고 자리 잡아가는데 나는 언제쯤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슬퍼집니다. 저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위로해 주세요. 눈물 좀 닦고 갈게요. 외롭다. 나는 언제쯤이라는 키워드가 좋을 것 같아. 나는 언제쯤. 나는 언제쯤. 꺼진 방 들어가면 아 나는 언제쯤. 이제 또 트로트가 됐었잖아. 어, 맞아. 그네. 어, 이런 느낌으로 가자. 아. 아, 너무 좋은, 너무 좋은데? 어렵다. 이거 깊이가 깊어가지고. 너무 깊다. 저희가 아까 1년까지는 저희가 뭘 할 수 있었는데 8년은 깊다. 진짜 상처가 되거든. 거의 그리고 제 인생의 반을 혼자 사신 거예요. 와, 그렇게 되니까 좀 충격적이네. 그치? 그리고 저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위로해 주세요. 맞아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혼자 산 지 8년째. 오, 8년째. 너무 놀리는 거 같지 않아? 나의 외로움 누가 알아줄까? 8년째. 네, 준비됐습니다. 이번 사연자는 특별히 현장에 있다고 합니다. 아, 잠깐만요. 지봉조 감독님. 네. 아, 메인 카메라 잡고 계셨어요. 어쩐지 눈빛이 되게 깊으시더라고요. 아빠가 아니라 본인도 아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오, 8년째. 아, 너무 놀리는 거 같지 않아? 죄송해요, 진짜. 메인 카메라 보시고 당당히.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주저없이. 얘들아, 지나갈렴. 쟤네도 짝이 있는데. 아! 어! 스웨기야. 아니야, 아니야. 와, 씨. 감독님 귀 막으세요. 혼자 산 지 8년째 집에 들어갔을 때 아 나의 마음 누가 채워주려나. 8년째. 마지못해. 마지못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미션은 톰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숙소마다 다 성공하고 우리 좀 오늘 본다? 작곡의 기운이 맞아, 있었잖아. 맞아. 이런 거 한 번 할 때 해야 돼. 아까 살짝 생각났어. 뭐 봐. 배 타고 가자 멀리. 오, 훨씬 좋네. 이런 느낌으로. 약간 지금 랄랄랄라 느낌이 좋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훅 써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잭슨 5 느낌. 오, 좋아. 뭐 이런 느낌. 어, 그 너무 높다. 넌 할 수 있어. 넌 다이너스워드 했잖아. 사실 이것만 잘만들면 됐지. 맞아. 프렌드 나왔으니까 80% 나온 거야. 가사는 3단계입니다.
아마 다음 장소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플라로이드 이런 공간과 인스타그램 이런 거 꽃이 없겠으면 하나 둘 셋. 진짜 레전드다 이거. 대박이야. 이거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이것도 장난 아니야. 보자 이번에는 어디를 가야 하냐. 아니야 무조건 마니. 유기체된가? 그러면은 마니 가도 을지로야. 네, 을지로 가자. 자 육 나와라. 뿅. 공공카드다. 아 공공. 상상도 못한 정체인데? 일단 옮겨보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공공카드는 랜덤 찬스 카드입니다. 뽑아. 나 타투지 마라. 난 몰라. 빨리 뽑아. 뭐야 왜? 뭐야 왜? 왜 환호하시지? 잠깐만 마지막에 뭐야? 본인 카드 사용. 이렇게 게 어딨어. 그러면 제가 가는 길에 한번 들려서 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빠 카드 쓸 거지? 나는 용돈 받아. 드라이브 뭐 그 정도야 뭐. 뭐야 뭐야 바람이 나. 아 이래서 텐션 시트라 그랬구나. 혹시 미션이 드릴 거예요? 노래는 다 만드셨어요? 나나나 시작.